자, 여러분 반가워요. 네, 3강 벌써 들어왔네. 야, 여러분들 2강 수업이 좀 어려웠었죠. 좀 길었었고. 3강도 약간 길 거예요. 자, 물과 관련해서 배우고 있습니다. 물이 하늘에서 둥둥둥둥 떠 올라가지고 구름으로 떠오르는 글자가 이게 기운기라 그랬죠. 예, 이 글자는 이렇게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기운기다 그러는데 이것이 기운기 그러는데 구름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. 자,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? 뭐가 돼요? 그렇지. 예, 비가 되는 거. 여러분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이번 3강 수업인데 구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? 이 비는 여러분 책에 나오죠. 이렇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말한 거예요. 비우자래요. 우자. 비가 오는 계절을 우기다 이런 말 하죠. 네, 그 다음에 비올때 쓰는 이 그걸 우산 그래요. 이때 비우자요. 자, 비우자는 이게 물이 구름이 증발해서 하늘에 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그 구름에서 떨어지는 모습의 글자가 뭐? 비우자다. 그런 얘기예요. 자, 비가 올때 여러분 뭐가 쳐요? 쾅 천둥 치는 거야. 번개, 천둥, 번개 있지? 자, 여기 비우자 밑에다가 이 글자가 들어가면 이게 번개 전자야. 비올때 보면 여러분들 비가 막올때확 이렇게 번개 치잖아. 어? 번개 치는 거 봤어? 그 번개 치는 모습이 번개가 쫙 펼쳐져요. 요 밑에 있는 글자가 펼신자인데 여러분들 요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요 밑에 있는 글자 펼신자, 펼쳐지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비가 올때 팍팍팍 펼쳐지는 거가 뭐다? 번개전이다. 이 번개전자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전기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 이 번개가 치고 비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뭔 글자가 생겨요? 그렇지. 이렇게 뭐가 흘러가? 여기서 생긴 글자가 이건 네야. 비가 떨어지면 그 비가 빗물이 모여가지고 내과를 이루게 돼요. 내천을.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이게 뭐예요? 내천입니다. 아, 산천 좋다. 산천 초목 그러죠. 산과 내란 말이에요. 무슨 천 그러죠? 안양천. 예? 청계천. 그렇지. 청계천. 천은 뭐예요? 강물이 흘러가는 거. 내과 물이 흘러가는 걸 내라천이라 그래요.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죠. 이런 글자에서 이런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한자를 뭐라 그런다? 뭐라 그런다? 그림 글자라 그러지. 알았어, 전에도? 여러분 얘기했는데, 선생님이. 자, 이 냇가에서 물이 흐르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.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. 절대 밑에서 위로 흐르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것을 어른들이 순리라 이런 말을 써요. 순리. 순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훈시를 합니다. 예? 아버지가 집에서 뭔가 막 이제 교훈을 해요. 그런데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을 하더라도 물 흘러가듯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. 그래서 말을 한다. 어떻게 말을 한다? 물 흐르듯이 말을 해야만 사람들이 들어줘요. 가르칠 훈자입니다. 훈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순리에 맞게 억지로 말하면 안 돼. 순리에 맞는 말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? 듣는다. 그래서 가르칠 훈자입니다. 교훈하다, 훈계하다 할때 쓰는 말이에요.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? 물 흘러가듯이 해야 된다. 아이, 너무 잘하네. 자, 그럼 여러분들, 요 기운기자에서 여기 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이라고 그랬죠? 그렇죠. 여기에 쌀밑자를 하나 더 봅니다. 쌀밑자. 요 쌀밑자도 여러분 밥할 때도 뭐가 나와요? 밥할 때도 보면 김이 나오죠. 예, 이게 이제 비가 한참 오고 나서 태양이 쬐도 땅에서 막 아지랑이 피고 수증기 올라가듯이 밥할 때도 이렇게 김이 나와요. 밥안 먹으면 기운이 빠져 안 빠져? 빠지지. 그래서 이것이 기운기예요. 생기 넘친다. 활기 넘친다 할때 기운기예요. 여러분들 밥할 때도 이게 증기, 김이 나오고 또 비가 온 다음에도 수증기 피어오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
기운 기자입니다. 생기 넘친다, 활기 넘친다 할 때 쓰는 글자가 이 기운 기자예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물 숫자에서 요것이 얼음 빙이라 그랬는데 이 내과에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가 요 간단하게 한 글자가 얼음 빙자예요. 예? 요거는 얼음 빙자인데 요거는 그냥 요거도 얼음 빙자예요. 요거는 언제 쓰느냐? 다른 글자와 함께 쓸 때 이거 써요. 내과에 떠내려가는 얼음 덩어리를 보고 만든 글자가 얼음 덩어리를 보고 만든 글자가 이 얼음 빙자예요. 자, 얼음은 언제 얼어요? 여러분, 얼음 언제 얼어요? 여름에 얼어요? 봄에 얼어요? 가을에 얼어요? 겨울에 얼어요? 겨울에 얼죠? 예? 겨울. 그래서 겨울에 언다 해서 요 글자가 겨울 동자예요. 요 위에 있는 글자는 요렇게 앙상한 나뭇가지에 이파리만 하나 달랑 달린 모습이야.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지거든. 그리고 이제 앙상한 가지가 앙상한 나뭇가지에 이파리 하나 달려있는 아주 쓸쓸한 계절이 왔어요. 그게 언제야? 겨울이라니까. 이 겨울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얼음 덩어리를 집어넣은 글자가 이 겨울 동자예요. 그래서 겨울에 열리는 올림픽을 동계올림픽 그러는 거야. 에? 들어봤어? 겨울에 입는 옷을 동복 그러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3강 수업이 좀 길었죠?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예, 그렇지. 다시 듣기, 다시 보기 해야 되겠지. 자, 여러분 3강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. 안녕.